여기는 다시 빈마루 방송지원센터입니다. 세상이 앞둔 당구 PBA 팀리그 파이널 1차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월드 챔피언 다비드 사파타 그리고 멜뱅 피닉스의 영건이죠. 한지승 선수가 이제 6세트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6세트 경기가 정규 시즌에서는 이제 3차례 있었는데 2승 1패로 6세트 갔을 때는 이제 블루원이 좀 앞섰어요. 아, 블루원이 또 그 끝에 가서 진짜 잡아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질 뻔한 경기를 6세트를 잡으면서 이제 무승부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한지승 선수가 시즌 이제 단식에서 15승 12패 1.432의 평균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고 사파타 선수가 단식 35경기 나와서 19승 16패 1.261의 에버리지예요. 그 월드 챔피언 답전은 에버리지죠? 그렇죠. 지금 팀리그 때 에버리지가 많이 높게 나오진 않았는데 네.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뒤돌려치기 선택을 촉으로 선택한 선수들은 거의 성공을 못했죠. 사파타 선수가 한번 보여줄까요? 오, 보여주네요. 많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파타가 득점에 성공하고 어깨를 한번 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약간의 타격감을 줄 거면 당점을 너무 낮춰놓으면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자, 다음 배치가 횡단으로 가겠죠? 지금은 회전력을 횡단 느낌이 아니라 안쪽으로 늘려고 걸은 것 같은데요. 아, 횡단 느낌 맞네요. 네. 네. 자, 횡단으로 득점에 성공. 연속 득점. 회전을 생각보다는 좀 넉넉하게 주고 횡단을 들어갔어요. 세트 초반에 이제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전체 세트에서 2대 3으로 뒤져 있는 사파타 입장에서는 블루엔젤스 입장에서는 이제 초반에 확 좀 기선을 잡을 필요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뒤돌려치기 대회전 형태가 지금 생각보다 좋게 서 있고요. 자, 여기서 돌아서 득점됩니다. 초반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자, 그리고 옆돌리기가 상당히 좋게 섰습니다. 그래도 옆돌리기를 치는 데 있어서 임팩을 좀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뒤돌리기하고 옆돌리기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뒤돌려치기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세트는 남자 단식 11점 경기입니다. 자, 뒤돌려치기 끌어서 뒤돌리기 마지막 회전이 좀 많아야 됩니다. 자, 아, 좋습니다. 4대0입니다. 마치 뭐 벼르고 나온 것처럼 초반부터 이제 무섭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키스 타이밍 정말 잘 뺐죠. 네. 여기서 만약에 사파타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세트 스코어 3대 3이 되면서 승부치기로 가게 됩니다. 아, 승부치기 정말 짜릿짜릿할 텐데요. 그렇죠. 자, 회전력을 잡아준 상태로 뒤돌려치기를 쳤는데요. 네. 아, 좋습니다. 아, 분위기가 초반부터 질주하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자, 상단 당점을 이용해서 내공이 앞쪽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줬거든요. 아, 적당한 곡구 현상 좋습니다. 5대 0으로 앞서갑니다. 빨간 볼 뒤돌리기. 시작!
자, 지금도 박수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이제 옆돌리기와 쓰리뱅크도 한번 볼만하고요. 비껴치기 대회전을 볼만도 한데, 자, 옆돌리기를 선택했어요. 키스를 두껍게 빼주겠죠. 자, 두껍게 키스 빼고 갔습니다. 자, 5 쿠션으로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7점 연속 득점이에요. 네, 지금 첫 이닝인데요. 네. 자, 승부치기까지 끌고 가겠다는 블루온 엔젤스. 자, 그리고 다음 배치를 쓰리뱅크를 안 칩니다. 자, 옆돌리기 가고 있어요. 옆돌리기로 가네요. 지금 한 점 한 점 차곡차곡 가겠다는 얘기군요. 자, 쓰리뱅크 각도가 좀 잘 보이지가 않나 봅니다. 보이지가 않아서 치는 것 같은데. 자, 키스가 위험한데요. 넘어가나요? 키스가 아니라 각도가 일단 넘어갔었네요. 그래요. 오히려 좀 키스가 도와줄 뻔했어요. 네, 도와줄 뻔했어요. 7대 0. 일단 넉넉하게 점수를 쌓아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근데 이 쓰리뱅크가 있었는데 이거 득점 될 뻔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지승 선수 옆돌리기. 자, 한지승 선수가 좀 맞불을 놓지 못했어요. 양 팀 정규 시즌 만날 때는 이제 6세트까지 가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요. 그렇죠. 뒤돌리기, 짧은 각 뒤돌리기. 자, 정확한 3쿠션 지점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자, 각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와, 성공. 아,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월드 챔피언 같은 그런 흐름으로 마지막 세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자, 그리고 뒤돌리기 배치. 뭐 배치들도 지금 사파타 선수에게 그렇게 아는데 얇게 공략했어요. 네, 얇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자, 이 공이 득점되면서 네. 또 한 번의 포지션 플레이가 이어지거든요. 승부치기 각오해야 되겠는데 지금 흐름 봐서는. 이 블루온 엔젤스가 예전 같으면 그냥 와르르 무너졌을 것 같은데. 아, 사파타 선수가 정말 네. 살아나면서 이게 완전 판도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옆돌리기. 옆돌리기가 득점됐습니다. 서한솔 선수가 뒤에서 깡총깡총 뛰고 있습니다. 자, 조금 위험했거든요. 네, 넘어갈 뻔 했는데요. 아,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맞게 되면서 또 다음 배치도 좋게 섰어요. 네. 자, 두껍게 키스를 빼면서 옆돌리기를 갈지. 자, 얇게 키스 빼나요? 두껍게는 아닌 것 같죠? 네, 얇은 두께인 것 같죠? 그죠? 네. 자, 얇은 두께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득점됐습니다. 완벽하게 6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와, 이 드라마를 쓰는군요, 블루 앤젤스. 참 이 팀 리그에서 사실 좀 많이 미안했었거든요, 사파타 선수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이 파이널 1차전 6세트에서 완벽하게 세트를 가져오면서 승부치기로 승부를 끌고 갑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첫 승부치기예요. 아, 정말 이렇게 1승이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네. 정말 웰뱅이 정말 쉽게 이렇게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 앞서 나가면은 다시 쫓아가고 조금 앞서 나가면 다시 쫓아가고 그러니까요. 네. 끈끈합니다. 네. 잠시 후에 승부치기로 이어지겠습니다.